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5월을 돌이켜봤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나스닥은 7% 이상 오름세를 보였고 S&P 500은 5%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 하락이 일시적인 것일지 혹은 6월의 흐름 자체에 대한 예상치일지 일단 오늘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파악하시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IMF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안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4.6%로 제시를 했었는데 어제는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보니파스 IMF 부총재 같은 경우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이 예상보다 강했다라는 사실과 최근 발표됐던 몇 가지 추가 정책 조치를 반영해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구 노령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2029년까지 중국의 성장률은 3.3%로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더욱 거대해지거나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영역의 자금 유동 경색 등으로 인한 위험성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자리에서 중국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IMF도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지적하면서 현재 중국 산업 정책의 축소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는 미국의 GDP가 결과가 나오는 만큼 해당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이 각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힘을 더 키워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반도체에도 수조 원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번에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1조 원이 넘는 정부의 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총 6개 중국 기업이 이런 국가 자금을 받아서 기술을 연구해 나갈 예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이 향상되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업계에서의 수요감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조달의 제약과 복잡한 제조 공정 또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대량으로 보급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자동차 업계 분석가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전기차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국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단단한 또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보조금을 등에 업고 중국의 배터리와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업계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엔비디아 홀로 나름의 상승폭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 추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해 있는 엔비디아가 현재 수준에서 조금만 더 상승하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몸집이 큰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지난 4일 동안 주가가 무려 20%나 폭등하면서 이제 2위 기업인 애플과의 격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는 질주 속에서 지금 애플과의 시가총액이 현재 1,000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현재 주가에서 만약에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3% 미만 정도만 올라도 애플을 따라잡고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오를 만한 잠재적인 촉매제는 이번 주말 일요일에 있을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 역시도 6월부터는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행사인 만큼 애플과 관련된 새로운 시리즈의 소식들 그리고 또 아이폰에 인공지능이 통합된다는 내용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애플도 세계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서서 먼저 AI의 수혜를 온몸에 받아가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에 비해
비해서 애플은 굉장히 늦게 AI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엔비디아가 애플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수 있을지 또 도만간 그런 순간이 펼쳐질지 증시 상황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AI가 최근에 안정성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사내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보안팀이 해체가 됐고 또 최근에 발표됐던 챗GPT-4o 안에서 유명 배우인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도용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를 놓고 오픈 AI 측에서는 뒤늦게 안전보안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이 오픈 AI의 웹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현재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는 전체 이사회에 오픈 AI 프로젝트와 운영을 둘러싼 중요한 안전 또 보안 결정에 대한 권고를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픈 AI는 인공지능의 안정성을 책임지던 조직을 해체하고 비영리 단체 성격을 줄이면서 산업단체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자 전 세계 곳곳에서 관리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었는데요. 또 오픈 AI에서 AI의 개발에서 안정성과 윤리성 등을 검토하던 임원급 공동 책임자도 오픈 AI를 떠나면서 문제가 더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러 논란 이후에 다시 안전보안위원회 설립을 진행했는데 이런 따가운 눈초리에서 오픈 AI가 다시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반응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GPT-4o의 다음 모델을 훈련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오픈 AI가 전해왔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개발되는 소식 내용 또한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소식 이후에 추가적인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진 않은 상황에서 오늘 나스닥이 헥시덱스에 대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신청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진행을 했는데 헥시덱스에 대해서만 현재 이더리움 ETF 신청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더리움은 2% 정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